저는 같이 가를 사람이 오늘 못 되는데, 사실은 오늘 표창원 의원님을 모셔놓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하나는 아침부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저 학생 때도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비가 많이 오면 학교 가기 싫잖아요. 그 핑계대고 좀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쩌면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실까 하는 걱정했는데, 비가 많이 오는 와중에도 많이들 오셔가지고 자리가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더 큰 사무실을 얻어서 가면 좋겠지만 형편이 그렇게 안 되니까 다소 옹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표창원 의원님을 강사로 모실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뒤에 대정부 질문을 하시게 되었어요.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다 정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대정부 질문은 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하는 것하고 다르게 여야 국회의원 300명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장관과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문을 하는 것이어서 질문하는 국회의원으로서도 적잖이 부담이 됩니다. 정말로 국민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는,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후련하게 하는 그런 질문으로 국민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라도 좀 안겨야 될 텐데 하는 걱정으로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게 되는데, 마침 오늘 표창원 의원님께서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부담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또 대정부 질문이 길어지다 보면 강의 시간에 못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 질문 과정에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질문 과정에 이렇게 시비가 붙었죠. 정부를 상대로 영남 편중 인사를 추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의 이장우 의원 등이 막 야지를 넣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결국 대정부 질문 국회 본회의가 정회되는 파행까지 겪었어요. 그래서 언제 속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 질문을 남겨놓고 있는 표 의원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시간에 맞춰서 갈 수 있을까 적잖이 걱정스러워 했는데, 다행히 김동철 의원이 유감을 표명하면서 회의가 속게 되어서 대정부 질문을 잘 마치고 모시게 되었습니다. 식사들은 다 하셨습니까? 저기 뒤에 아직도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식사들 하시고 앞으로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표창원 의원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저 집무실 잠깐 대기하고 계세요. 아마 식사도 못하고 오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요기를 하시라고 김밥 몇 점 이렇게 드렸는데, 드시면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가 국립관악교 하면서 늘 하는 게 있죠. 아름다운 음악으로 내 마음을 먼저 정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확실히 자리가 부족하네요. 앞에 조금 자리가 있으니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표창원 의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표창원 의원님 하면 셜록 홈즈가 생각나요.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예. 경찰이셨다가 이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하셨는데, 그분의 가슴 속에 뜨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를 하시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표창원 의원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행복과 정의,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표창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진성준 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한마디면 제가 못 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헛걸음 헛고생을 하실까봐 미리 계속 연락을 드려서 오늘 좀 취소를 해달라. 왜냐하면 다 오셨는데 제가 못 오게 되면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런데 그 진 의원님 말씀은 아 꼭 하셔야 된다. 이건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그 이어지는 그 연속이라면서요. 그래서 예 오늘 반드시 강의가 열려야 하고 제가 안 오더라도 강의는 열린다고. 그래서 너무 큰 부담을 느껴서 사실 제가 오늘 대중부 질문을 하면서 그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올 수 있도록 대정부 질문이 제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고. 그런데 그 말씀 들으셨겠지만 오전에 또 그 발언자와 중간 그 새누리당 의원분 간에 막 공방이 오가면서 파행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조마조마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왔고요. 와보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 뵈니까 모든 오늘 하루 있었던 그 복잡하고 어렵고 국회란 곳에서 벌어지는 정쟁이라고 하죠. 그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고 많은 분이 아파하고 많은 분이 다치시고 이대로 뒀다간 또 많은 분이 더 다칠 것 같고 아파할 것 같고 불의, 옳지 않은 것, 또 불합리, 불법, 불평등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어 나갈 것 같아서 좀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고 문제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참 여의치 않은 부분에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냥 답변을 하시는 뭐 총리나 이런 분들도 천편일률적인 영혼 없는 그런 답을 주시고 뭐 새누리당 의원들은 너무 정부를 감싸안고 보호만 하려는 그런 태도들. 근데 와서 이제 여러분들을 딱 뵈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그 기운에서부터 우리 시민들의 그 순수함, 정의로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느껴서 힐링이라고 하죠. 치유가 되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가 행복과 정의 그리고 정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세 가지 단어가 어떻게 어울리고 만나는지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컴퓨터 어느 방향에 있죠? 저쪽인가요? 근데 아 이제야 작동하네요.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 씩씩하고 용감하게 답변을 주신 세 분 같은데요, 세 분. 답변 안 주신 분들은요.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네. 안 그럴 때도 있고 정답이죠. 사실 우리가 늘 행복할 수도 없고 늘 불행할 수도 없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떠냐라는 질문을 드리면 또 어떨까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약 70%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답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아주 그 강하게 행복하다라고 답을 주신 선생님께서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족해도요. 네. 행복함을 느끼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저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아주 긍정적이고, 그쵸? 네, 적극적인 삶에 대한 그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행복이란 것은 당연히 주관적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다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슬픈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려고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슬프게 다가옵니다. 어쨌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나는 과연 행복한가? 그리고 이 질문을 좀 우리가 자주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수준과 비교해 본다면 더 그렇죠.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 어제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정부에서는 세계 11위권이다. 그 지위는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강하게 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높은 경제적인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가 왜 행복 수준은 이렇게 낮은 것일까요? 이 부분이 풀려야 할 숙제겠죠? 그것이 알고 싶다. 네. 행복이 무엇일까? 왜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의 첫 번째 한번 예시입니다. 이분들은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이분들처럼 사실 수 있게 해드리면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혹시 속으로 그런데 내게 저만큼의 돈만 준다면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저분들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그만큼 행복한 것은 아니겠죠. 물론 돈이 없으면 불행하죠.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서럽고, 저도 어렸을 때 셋집에서 쫓겨날 때 잘 모르는 어린 마음에도 너무 서러웠고요. 주인집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우리 집에서 쫓겨날 때 저 때문에 너무 아프고 안타깝고 죄송하고 부모님께, 하지만 그걸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러움들, 돈 때문에 불행한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만큼 행복해지는 것은 아닌 건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죠. 이분들은 어떨까요? 이분들 잘 안 나오네요. 어떤 분위기로 잘 안 나올까요? 네. 안 나오시려고 하죠. 행복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문제죠. 그렇죠? 행복하면 안 될 것 같은 분들이 행복해 보이니까 정말 속마음까지 행복하실까요? 마찬가지의 답이죠.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힘이 세면 셀수록 행복할까? 라는 것은 뭔가 그렇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이나 뭐 장관들이나 총리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죠. 힘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 힘이 없어서 서럽고 행복을 논할 수조차 없는 상황은 있지만, 우리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 백남기 선생님, 그 가족 여러분, 뭔가 잘못됐고 답답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밝히고 싶고, 힘만 있다면 그게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의원님도 국회의원이셨지만 그 4년 내내 그 알량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힘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제가 지금 되고 나서 바로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뭐하러 국회의원이 됐을까?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법안을 만들어도 상대당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탄생하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 아무리 목소리 높여 외치고 글을 쓰고 해도 그렇군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 상황들. 그 힘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분명하지만,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들이 정말 가진 힘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약한 사람, 아픈 사람, 소수들을 짓밟는 모습들을 보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 그렇게 될까라는 거. 이분들은 조금 다르나요? 반응이? 원천적으로 저는 저렇게 못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행복할까? 라는 거죠.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은 있지만, 저분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쇼 윈도우 부부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정말 저 두 분이 사랑하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계실까? 뭔가 보여주는 가정이란 모습들을 많이 느끼고 계시죠. 물론 속은 모릅니다. 하지만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잘생긴 사람끼리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만큼 행복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이런 잘생긴 분들께서 얼마나 많이 결혼했다 이혼했다 문제를 야기하는지도 더 잘 알고 있죠. 뭐 이 말씀드리는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 박유천 씨 같은 경우도 정말 잘생기고 몸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모든 것들 다 가진 분인데 지금 행복한 모습은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과연 행복은 무엇일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선 가장 행복한 분이라고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닙니까? 예, 선생님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왜 아닙니까? 혹시? 저요? 아니요. 혹시 아니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예. 뒤에 이제 고개를 흔드신 선생님이 뒤에 계십니다. 물론 이유가 있으시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의, 우리 김수환 추기경님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다 알고 계시죠? 네.
평생, 물론 그 결혼을 못 해봤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분은 마지막 생을 거둘 때 어느 누구보다 편안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세상을 떠나실 수 있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고요.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하셨을 때 마지막 가는 모습을 그냥 뵙기라도 하겠다라는 분들이 늘어선 줄이 3km가 넘었습니다. 명동성당 앞에서. 그래서 그런 뭐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행복하지 않나라는 저분의 모습과 미소를 한번 보세요. 별명이 바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던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그 온화함 뭐 이런 부분들은 제 기준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현대사의 한국인들 중에서는 가장 행복한 분이라고 해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우리 주변에 계시는 더 행복한 이름 없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도 계실 테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행복해지고 싶거든요.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다른 것보다 저는 제 아이들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잘하고 많이 가지고 그렇기를 제 스스로 바라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의 자신들의 삶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제가 기대고 바라는 마음은 그것보다는 어느 누구보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허상을 쫓지 않았으면 좋겠고 남들이 바라보는 것,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좋다고 여기는 것을 쫓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자기 기준과 자기 원칙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많이 합니다. 아빠로서. 그러면서 과연 행복은 무엇일까? 그리고 제 그런 바람이 옳은 것일까? 틀린 것은 아닐까? 왜 제가 그런 바람을 가졌냐면 제가 살아온 삶이 어렸을 때부터 뭐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가정이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부모님은 대단히 교육률이 높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제 형에게 이 험한 세상에서 좀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무척 강하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그런 그 가르침을 많이 주셨고 많이 그 혼내셨고 많이 때리셨고 그 결과가 이 자리에 온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하고 싶었던 많은 일들은 이제 부모님이 반대를 못했었고요. 주로 운동이라든지 무술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앞서 우리 진성진 의원님께서 저를 셜록 홈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초등학교 때 합기도 2단을 따면서 그 합기도의 고수이면서 홍콩 영화 감독이셨던 분께 발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 부모님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국민학교 6학년 때 저희 부모님을 따로 만나자고 해서는 다방에 앉아서 사자 대면을 한 거죠. 저랑 우리 부모님 또 그 감독님 그분이 부모님께 이소룡 이후 성룡으로 이어지면서 홍콩 무술 영화의 스타가 지금 끊겨 있다. 그리고 예, 그 뭐 외모나 뭐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 스타로 클 수 있는 아역 배우들이 없다. 근데 대기 아드님은 제가 책임지고 스타를 만들어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막 가슴이 부풀어 올랐죠. 풍선처럼 터질 듯이. 그동안 저는 몰래 뒷구멍으로도 극장 들어가서 성룡 영화 보고 막 너무 좋아하고 이소룡 영화 보고 좋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 상태였는데 제 부모님이 단호하게 안 됩니다. 절대로 내 아들에게 바람 넣지 마십시오. 라고 돌려보내시고 저에게도 사람은 머리를 쓰는 일을 해야지 몸을 쓰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어린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어쨌건 그 결과가 오늘의 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고 잘하게 됐고 경찰대학을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교수도 했고 국회의원까지 되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존경스럽고요. 그런데 부모님과 저의 관계만을 놓고 본다면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다정다감하게 부모님과 이런저런 소소한 생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잘 안 돼요. 그건 제 잘못이죠. 제가 불효자니까. 하지만 어쨌건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저와 제 자녀와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비록 제가 훌륭하게 성장을 했고 감사드리는 많은 걸 가진 그 제가 됐지만 제 자녀들은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가집니다. 그런데 자꾸 제가 갈등에 빠져요. 제 생각이 옳은 것인가요? 틀린 것인가요? 그렇게 해서 저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저를 원망하면 어떡하죠? 아빠가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아빠 미워요. 아빠는 혼자 뭐 교수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다 했으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평범하게 살게 만들었어요? 그 얘기를 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반대로 제 부모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제가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부모님이 잘 하신 건가요? 예? 답을 좀 주세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고맙습니다. 답이 없죠.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행복이 무엇일까? 인간은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아이들에게 난 무엇을 해줘야 할까? 그러다 찾은 게 루트 비엔호벤이라는 학자입니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은 평생을 행복이 무엇인지,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연구하셨어요. 30년 연구해서 이 책을 한 권을 쓰셨다 그래요. 행복의 조건. 예. 이 책인데요.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엄청난 많은 것들이 충족이 되어야 하고 다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죠.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제1조건. 이거 없으면 행복을 논할 수조차 없어요. 무엇일까요? 가장 행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조건. 건강만 하면 되나요? 또 가족. 또 없으면 안 될 게 너무 많죠. 그럼 이제 모두 합쳐서 이분은 제일 조건을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안전. 건강도 안전에 해당되죠. 내 몸이 병에 걸리거나 상처 입거나 생명에 지장을 초래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행복은 생각할 수도 없겠죠. 그 다음에 어떤가요? 우리 모두가 지금 정말 행복하게 서로 아끼고 아주 단란하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북한에서 핵을 쏜다든지 미사일 쏜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 뭐 행복은 논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또는 범죄는 어떤가요? 그렇죠? 강남역에서 일어난 그 사건 같은 경우에 그 가정은 그 불의의 사고 범죄 하나로 완전히 풍비박산 나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수많은 범죄 사건이 다 그렇고요. 재난재해, 지금 오늘도 엄청난 비가 왔는데 앞으로 닥쳐올 태풍이나 그 수해 마찬가지겠죠. 안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선 무조건 행복하려면 당연히 필요한 조건이란 겁니다. 여기에 어떤 안전이 들어가냐면 경제적 안전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가장 열쇠 같은 개념이죠. 경제적 안전이 뭡니까? 의식주, 일단 내가 살 집이 있어야 되겠고요. 먹을 게 있어야 되겠죠. 입을 옷이 있어야 되겠죠. 필수적인 것들을 하기 위한 수단인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만 경제적 안전이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지금 당장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오랜 동안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고 또 내 자녀들이 교육받고 남들 못지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하죠. 어르신들도 꽤 계시는데 노후에 대한 걱정, 경제적 안전 문제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안전이라는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행복을 논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반대로 안전하기만 하면 그러면 행복해질까요? 앞서 봤던 이건희 이재용 부자 같은 경우는 경제적 안전 완전 확보됐죠. 그리고 뭐 이건희 회장님이야 지금 그 많은 중병 속에서 건강에 뭐 오래 사셨으니까요.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 이외에는 계속 평생 뭐 치료라든지 몸에 좋은 거 다 드시면서 살고 계시죠. 안전적인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전쟁 나면 이분들은 그냥 전용기 타고 슝 날아가면 될 테니까 전쟁부터 위험해도 별로 지장받지 않아요. 외국에도 재산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저분들이 행복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만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조건, 이번에는 충분 조건. 이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뭘까요? 맛있는 음식? 뭘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만 있다면 정말 나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생각하시는 것일 겁니다. 관계, 사람이죠.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돈독한 관계. 인간은 사회적 존재,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구 함께 있어야 돼요. 제가 총각대 영국유학을 할 때 함께 여기저기 그 명소에 가는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답고 좋아요. 그런데 허전하고요. 뭔가 빈 듯한 느낌이고 충분히 그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지 못한다는 느낌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혼자였거든요. 아, 누군가 옆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그래서 함께 바라보고 함께 느끼고 함께 공감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과 허전함이죠. 그래서 선택하라면 차라리 이 멋진 풍경을 보는 것과 내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선택하잖아요. 인간이니까. 많이 가진 분들이 지금 롯데도 그렇잖아요. 신동빈, 신동주, 형제의 난이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그 많은 것을 가졌으면서도 늘 화나고 불편하고 그런 표정을 보이는 것은 형제 간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고 경쟁자로 여기고 뺏으려고 하고 부부 간의 갈등 어떤가요? 저도 가장 힘들고 불행할 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비난이나 공격이나 오해를 받을 때가 아니라 아침에 아내랑 뭐 작은 일로 투닥투닥하고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나왔을 때 하루 종일 찝찝하고 그렇죠? 자존심 때문에 먼저 사과는 못하겠고 뭐 이러한 아이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빠 미워하고 나간 아이 아 그 아이랑 다시 만나서 문제 해결할 때까지는 계속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하고 한 거죠. 인간이란 존재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돈독한 관계만 잘 유지된다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한국이나 네덜란드나 어디에서나 인간이기 때문에 행복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일까요? 안전이란 것은 필요 조건이요. 어느 정도 확보만 된다면 더 이상 더 안전하다고 더 행복한 건 아니란 거죠. 안전 확보만 된다. 실제로 행복을 주는 것은 우리들 사이의 관계란 말이에요.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프게도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떤가요? 우리 현재.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OECD에서 각 국가들에서 다 물어봤어요. 어린이들한테. 어린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까 제가 던진 질문을. 한국 어린이들의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4년 연속 OECD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어린이 왜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첫 번째 이유가 뭐죠? 공부, 학업 스트레스 다 아시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과의 불화. 세 번째 이유는 친구나 이성 친구와의 관계. 뭐 이렇게 그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왜
학업 스트레스가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어린이들을 불행하게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제 경우에서처럼 경제적 안전에 대한 부모님들의 불안감 때문이잖아요. 내 아이가 그냥 이대로 놔둔다면 과연 앞으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아이에게 자유를 허용하고 놀이를 허용하고 친구와의 우정을 허용하고 문화를 허용했다가는 우리 아이가 나중에 안전하지 못할 것 같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죠. 두려움이죠. 이 부분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충분 조건인 관계를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는 어떤가요? 왜 우리 부부관계들이 그렇게 안 좋은가요? 부부관계가 알콩달콩 좋으신 분들 잘 만나보지 못해요.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심지어 30대인데요. 결혼을 안 하겠대요. 왜 안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봤던 부부 중에 행복한 부부는 단 한 쌍도 없었다는 거예요. 부모님, 뭐 삼촌, 뭐 고모, 친구의 부모님 누굴 봐도 언제나 부부는 그냥 서로 대면대면 혹은 갈등관계 뭐 이야기를 들어봐도 뭐 맨날 싸운다고 그러시고 왜 그럴까라는 거죠. 왜 그럴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말씀을 들어보면 가장 핵심 근저에는 역시 돈들이 있죠. 돈. 그 돈이란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경제적 안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죠. 왜 그런 식으로 낭비하고 살아? 그렇게 하면 어떡해? 뭐 이런 거죠. 참 그 부분이 우리에게는 참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그 해야 될까? 이 모순을. 제가 접했던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 최근에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제 지인분 한 분의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제 부모님처럼 스파르타식으로 너의 미래를 위하여 현재는 잊어라. 4시간 자면 뭐 어떤 대학이고 3시간 자면 어떤 대학이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지난번 수능에서 또 그 다음에 뭐 내신이든 뭐든 전부 최우수로 받아서 결국 부모님이 원하시던 최고의 대학, 최고의 학과에 합격을 합니다. 너무너무 기뻤죠. 가족 모두. 딸이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엄마 아빠 이제 만족하세요? 아 그럼 너무너무 기쁘단다. 고맙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딸이 그럼 이제 제 맘대로 해도 될까요? 아 그래 이제 내 맘대로 하렴. 네. 그 말 아주 짧은 네라는 답을 마치고 뒤돌아선 이 딸은 13층 아파트에서 그대로 뛰어내렸습니다. 베란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해는 가죠. 그렇죠? 뭐 딸의 마음을 이해는 가요. 아주 철없는 행동이고 철없는 생각이 있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과정이 아팠으면 그랬을까 이해는 가요. 남겨진 부모님은 어떻게 사십니까? 남겨진 부모님은. 그렇죠? 다 잘되라고 한 건데 이제는 정말 대학 왔으니까 미팅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렇게 좀 젊음을 만끽하도록 허용도 해주고 도와주고 그럴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죠?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좀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다양한 욕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안만 조금 이겨낼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하게 관계에 집중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욕구의 다양한 부분, 소속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자기 실현 욕구 이런 부분들을 충족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게 인간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안전이라는 것을 확보하고 지나치게
경도되지 않는 건 누구의 책임이고 누구의 몫일까? 저는 그것은 개인의 책임과 몫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그 저 뒤에 계신 선생님께서 행복합니다 라고 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부족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제가 슬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런 부분인 겁니다. 불안한데 노후도 불안하고 자녀도 불안하고 뭐 자영업을 하신다면 자영업 지금 어떻게 될까도 불안하고 삼겹살집을 하고 고등어 구이를 파는데 갑자기 어느 날 미세먼지의 주범이 고등어 삼겹살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매출이 반토막 4분의 1 토막 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사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너무 슬프게 와닿는 거죠. 왜 사회 몫이냐? 글쎄요. 조금 그 황당하고 거창한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세계가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기사에도 나오고.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인공지능, IT, 바이오 이런 것들이 막 결합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세돌 구단 바둑의 신 같은 사람이 알파고라는 컴퓨터 인공지능한테 졌잖아요. 계속 졌잖아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현상이 뭐냐면 하나는 극단적인 자동화라는 겁니다. 극단적인 자동화. 그게 뭘 말합니까? 사람의 일자리가 극단적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제 대우조선 해양 문제 불거졌죠. 우리 조선산업 많은 그 잠재력 있고 좀 어려울 때 기다리면 살아날 수 있다. 그것도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조선뿐만 아니라 자동차, 뭐 컴퓨터, 기타 제2차 생산업, 제조업들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시각에서 보면 한계 산업이라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 없이는 자생적으로 이윤을 낼 수 없고 지속할 수 없는 산업이란 겁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회 모습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고용을 유지할 수 없으니 기업들은 정부에 아우성 칩니다. 고용 노동 개혁 해달라. 그래서 파견법, 그렇죠? 빨리 모든 업종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기간제 근로자 늘리게 해달라. 그게 왜 그런가요? 기업 입장에서 맞아요, 그게. 지금 현재의 그런 정규직 고비용 노동력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산해야 되고 값싼 노동력으로 이 한계 산업의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언제까지 갈까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에는 일자리, 실업률 이런 것들을 지금의 수치로 생각할 수 없는 사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 반 이상은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도 비정규직, 그렇죠? 실직의 문제. 지금 공무원들은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반대하기 위해서 농성하고 단식투쟁이 들어갔습니다. 왜? 성과연봉제의 의미는 하위, 평가에 실적이 우수하지 못하다는 하위 10%가 강제로 퇴출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공기업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것을 공기업 공무원에게 먼저 적용하고 민간 부분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게 정부나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현실이고 어쩔 수 없으니 받아들이란 겁니다. 야당이나 노동권에서는 그건 도저히 안 된다. 노동자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유보금을 사용을 하고 세는 세금을 막고 이런 방법을 해서 고용을 유지해야지 그렇게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의 논쟁은 그런데요. 조금만 더 나가면 이 논쟁 자체가 허망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예 고용을 할 수 없는 산업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AI들이 전부 다 들어와서 일 다 하는데요.
기계들이 다 들어와, 로봇이 들어와서 운전마저도 사람이 안 하고 자동 운전이 되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논의하는 건 안전이라는 건 점점 더 안전 문제 때문에 어떻게 돼요? 관계는 망가지죠. 그리고 경쟁에서 진 사람들 나오죠. 루저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한번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제2, 제3의 패자부활전은 주저앉잖아요. 우리 사회는. 끝장나잖아요. 그럼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끝장인데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도전해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해주지 않는다면 도전이란 말은, 행복이란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위스나 핀란드나 미국 실리콘밸리나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실험이 뭡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에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모두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고용된 것을 보자는 거죠. 기본 월급을 주자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스위스에서 한 사람이 최저임금 기본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돈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했을 때 월 300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월 300만 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큰 욕심 안 부리면 어떻게 돼요?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그리고 아주 소박한 문화생활 여유 즐길 수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진료나 의료나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어요. 막 난리가 나죠.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좌파 빨갱이의 잘못된 시도를 현명한 스위스 국민들이 국민투표에서 부결시켰다. 이런 정말 이 제도의 도입 취지와 이 실험의 의미를 모르는 그런 말씀을 막 하고 계신 겁니다. 왜 스위스에서 그런 부결될 것을 뻔히 알면서 국민투표에 붙였을까요? 통과되리라고 기대하고 붙인 거 아니에요. 국민투표는 스위스에서 10만 명만 서명하면 가능합니다. 누구나. 10만 명은 동의해서 일단 시작됐다는 게. 그걸 주도한 지식인 그룹이라는 분들은 처음부터 이건 통과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했어요. 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처럼 미래는 고용률이 확 떨어지는 어쩔 수 없는 급격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 그때 우리가 소요, 폭동 혹은 극심한 격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엄청난 사회 혼란과 문제를 막는 유일한 길은 기본소득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한번 생각해보라. 대비하자. 기본소득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과 세제와 복지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설계되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핀란드 역시 똑같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실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의 실험의 초점은 뭐냐면 아주 작은 마을에 기본소득을 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그렇게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국가가 충족시켜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는 거예요. 전부 게을러지나. 그리고 그 돈을 마약 사는 데 쓰고 또 거린이 되고 노숙자가 돼서 사람 망치는 길이 되나. 아니면 기본적인 안전이 확보되니까 그 다음에는 안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없이 도전도 하고 관계도 개선되고 행복해 살 수 있나. 이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기본소득이 도입된 국가에서 기본소득보다는 나는 취업을 하겠어라고 한다면 당연히 취업하고 기본소득 안 받으면 돼요.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인간에게는 다양한 욕구들이 있습니다. 소속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자기 실현 욕구. 이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본소득 때문에 게을러지고 일을 안 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인간을 잘 모르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사회가 끊임없이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각자 각자 행복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나 뭐 기업의 그 경영자들이나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 지배계층들 이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인간, 사람의 존재를 상당히 단순화시켜서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좋은 말로 해석하면.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이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들을 그저 숫자로만 보고 있고 대상으로 보고 있고 물건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구조조정, 대량 실업,
그들이 어떻게 하든 어떻게 살든 그냥 모두가 함께 하나의 존재로서 대응할 것이다라는 그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과 관계의 훼손과 이런 부분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따뜻하지 않은, 피가 흐르지 않는 인간성, 휴매니티,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공감 능력, 정서 이런 부분들이 발휘되지 않는 사회라는 거죠. 그게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란 말이에요. 헌법에도 나와 있고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세금 걷기 위해서?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 얻기 위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국가가 존재하는 국가의 주인이고 구성원인 국민들을 행복해 해주기 위해서이고 국민을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국가 운영의 방향과 고민의 방향은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가장 강조한 게 그 부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국민의 안전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고 생명을 소홀히 생각을 하고 있고 그저 그 생명 손상 사고 같은 경우도 해결해야 될 문제 혹은 처리해야 될 비용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보상금을 얼마를 줘야 해결되나 이런 접근 자체가 계속 그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관계 부분은 어떤가요? 관계. 물론 나의 노력이 당연히 가장 필요하죠.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아마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저는 6시 이후에 전화를 받지 않는다. 우리 의원실은. 그리고 우리 보좌관 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각각이 독립된 입법 공무원으로 본다. 이런 이제 말씀도 공개적으로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왜? 제가 할 수 있는 우리 주변 분들과의 관계에서 저로 인해서 제 주변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행복해지셨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것이 좀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지만 그러한 믿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돈독한 관계조차 국가 사회에 도움이 없다면 쉽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아무리 제가 제 주변 분들에게 잘해드리고 함께 좀 재밌고 알콩달콩 서로 존중하면서 잘 지내고 싶어도 갑자기 예를 들어 제 의원직을 박탈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보좌진들과 제가 알콩달콩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거든요. 중소기업 하나가 갑자기 국가의 산업정책의 잘못으로 해서 도산해버린다.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또 상당히 제가 구설수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성소수자 또 인간이잖아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 부분과는 별개로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 존재 자체의 의미를 존중받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가 어떤 모습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남이 개입할 권리는 없어요. 하지만 국가의 미진한 정책과 그를 틈탄 일부 세력의 공격, 음해, 허위사실의 유포, 헤이스피치라고 하죠. 혐오바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성소수자는 부모님과 관계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은 그런 것들을 접하시면서 자녀를 잡고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안 돼. 너는 바뀌어야 돼. 넌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해. 관계가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라는 게 중요하고 함께 공동체가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슬슬 왜 행복이 정치와 연관되는지 좀 이제 그렇죠? 연관성을 좀 공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하루 종일 참 힘들게 지내오면서
눈앞에 저런 게 펼쳐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쵸? 정말 행복하겠죠?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제 앞에 펼쳐진 멋진 식탁 옆에 이 모자인가요? 모뉴인가요? 이 엄마와 아기가 피부리 상접한 형태, 일주일은 굶은 모습으로 있다면 제가 이 음식들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즐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단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행복이란 것은 나 혼자 안전하고 나 혼자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알콩달콩 믿고 사랑하고 돈독하게 잘 지낸다고 해서 충족되는 것은 또 아니란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우리 가족은 아무 문제 없으니 얼마나 기분 좋아? 이렇게 살 수 있나요, 인간이? 뭔가 가슴에 무거운 게 남잖아요. 비록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저런 엄청난 불행이 닥친 분들이 많이 다수가 저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나는 마음껏 행복할 수가 없어요. 행복한 게 미안해요. 그렇죠?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자꾸 알려지고 드러나는 게 불편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해요. 오랜만에 내가 즐기는 이 진수성찬, 네, 왜 밥만 떨어지게 이 사람들을 여기 있게 합니까? 식당 주인을 나무라죠. 빨리 내쫓으세요. 여기가 노숙자 쉼터예요? 내가 얼마나 비싼 돈을 주고 여기 들어왔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 밖에 나가게 해서 안 보이게 한다면 그때는 저 음식들을 맛있게 즐길 수 있나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하는 분들, 아, 뭐 저런 사람들이 저기 있어. 이 아름다운 광장에 세계인들이 오고 관광도 상품도 판매하고 해야 될 텐데 안 보이게 해.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노점상, 노숙인, 거린 완전히 다 차에 실려서 판자촌 이런 데도 그냥 강제 철거. 이야, 이제 행복하다. 깨끗하네. 그러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뇌라는 걸 달고 있잖아요. 인간의 뇌 속에는 변연계, 선조체, 섬엽 뭐 이런 정서를 관장하고 전전두엽에 영향을 미치는 부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비록 내 눈에서 안 보이게 하고 내 귀에 들리지 않게 하고 스스로의 자기 세뇌로 아, 나랑 상관없는 거야 라고 또 자녀들에게도 야 너희들은 저한테 신경 쓰지 마. 원래 가난은 국가도 구제 못해. 자기들 탓이야.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미 우리 뇌에 감지된 주변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과 불행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재벌이든 권력자든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고 많이 가졌는데 다른 사회에 어둡고 시끄러운 것들 때문에 그걸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힘으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게 들리지 않게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인간의 대뇌 작용 때문에 좀 견디기 어려운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좀 찝찝한 거죠. 자꾸 사람들이 내 뒤통수에 대고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이분들이 해야 할 자기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그건 솔직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정면 대응.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의 일부를 내놓기도 하고 누가 그렇습니까? 미국의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인데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꾸 내놔요. 스티븐 스필버그 마찬가지죠. 예, 빌 게이츠 똑같죠. 왜?
그들은 스스로가 느끼는 그 불편한 감정에 솔직하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거 역시 마찬가지죠. 자기 딸이 태어나니까 자기 딸이 살아갈 세상은 조금 더 행복했으면, 그래서 세상이 행복해져야 내 딸이 행복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딸만 엄청난 부를 물려받는다고 해서 내 딸이 행복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기로 약정을 합니다. 자기 딸을 위해서. 그게 솔직한 대응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귀에 들리지 않게 함으로써 쉽게 현실을 감춤으로써 행복하다고 스스로가 억지로 잘못 생각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그때 남는 게 그 불편함입니다. 그 불편함 때문에 뭘 하죠? 갑질을 합니다. 뭔가 이상하고 뭔가 불편하니까 누군가에게 이걸 발산시켜요. 그게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막 매를 때리고 맷값으로 한 대 1,000만 원 뭐 이렇게 주는 짓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자기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행기를 되돌리기도 하고.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할까, 그렇죠? 그 이면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행복하기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솔직하게 대응을 하고 용기 있게 대응하고 함께 나누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하죠. 그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어떻게 됐나요?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8시 반이거든요. 아, 예. 예.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중에 혹시 아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 예, 김지훈 씨는 알죠? 예, 유명하고 잘 알려졌던 가수. 우봉식, 정하율, 김수진, 저분들도 자주 텔레비전에 나오셨던 배우, 탤런트들이세요. 하지만 단역들이거나 조연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고 우리가 기억할 정도는 아니겠죠. 이 네 분은 너무 안타깝게도 이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입니다. 연예인이 됐는데, 저렇게 예쁘고 잘생겼는데 너무 살기가 어려워서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한번 출연할 때마다 출연료로 때로 5만 원, 때로는 10만 원, 어떤 경우는 아예 출연을 못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1년에 딱 30만 원밖에 못 번 적도 있었대요.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들에게 빌려서 쓰고 얻어서 쓰고 먹고 그러다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스스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일기나 비망록이나 SNS나 혹은 주변 분들에게 남긴 이야기가 이겁니다. 처음에는 스타가 되길 바랬죠. 나도 저 톱스타들처럼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연예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어떻게 본다면 자기보다 더 잘생기지 못한 배우들도, 자기보다 연기를 더 잘하지 못하는 배우들도 막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승승장구하고 유명해지고 하는데 자기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죠. 물론 그것은 스스로의 변명일 수도 있고요. 능력이 모자라거나 노력이 부족했거나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하지만 어쨌건 이분들이 남긴 말씀은, 그래서 스타가 되는 것은 포기하고, 꼭 스타가 좋은 것만 같지도 않고, 스타가 된 사람들도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불행해하고, 최진실 씨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이 연기라는 것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있었으면, 뭐 크게 돈 벌고 싶지도 않고 그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크게 스타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먹고 사는 것이 지장이 없는 안전이란 기본이 확보되면서 내가 원하는 이 연기란 걸 계속 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분들만 그럴까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가 목숨을 잃은 김군. 김군은
자기가 좋아서 그 일을 한 건 아니죠. 고등학교 갈 때부터 아예 부모님 형편을 생각해서 인문계가 아닌 실업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배워서 취업을 했죠. 그 취업도 비정규직이었습니다. 계약직이었죠. 그런데 그 계약직마저도 언제 떨려날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근무가 없는 날은 피켓팅 시위를 했습니다. 우리 비정규직, 계약직 내쫓지 말아달라. 그러다가 국가의 사명은 무엇일까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공산주의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나눠갖자 그거 아니잖아요. 자본주의적인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정의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살고 있는 이 모습은 괜찮은 것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아무 죄 없이 자기 나름대로는 하고 싶은 거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목숨을 잃고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는 괜찮은 것인가? 저 사람들은 개인의 문제일까? 그래서 뭔가 우리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소득 문제도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뭔가 좀 자꾸 뭐 소득 몇만 달러, 뭐 수출 얼마,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수준이 세계 몇 위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현재 우리가 어떠냐, 우리끼리 어떠냐,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들 이웃들이 어떤 상태이냐, 그걸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나라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유럽 국가들이 그렇잖아요. 그들이 세계에서 뭐 최우수 강국이 되겠다라고 막 국민들 몰아붙이고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그게 정치로 연결되는 거죠. 그게 정의라고 한다면 경제적 정의, 존 롤스가 이야기했죠. 자본주의적 경제적 정의가 뭘까? 우선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부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 존엄성을 확보해 준 다음에 남는 재화를 가지고 능력껏 나누어 갖는 것, 또는 기여한 만큼, 노력한 만큼 나누어 갖는 것, 그것이 자본주의적 정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사회에서. 장애인, 혹은 어떤 이유로건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또는 취업하지 못한 그분들이 삶을 이어가지 못하는 조건과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남는 게 있다면 재벌도 되고 스타도 되고 의사, 판사, 변호사, 검사,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뭐 세비도 받고 돈도 많이 받고 그건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남는 거 가지고 서로 나누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그런 삶의 방식부터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또 힘을 모아줘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습, 우리의 행복,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의 행복, 우리 손자녀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거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세계적인 화두입니다. 지금. 그렇죠? 과연 지구가 얼마나 갈까? 총균쇄라는 책 이름은 들어보셨죠?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요. 아주 유명한 그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학자, 지질학자입니다. 이분이 아주 깜짝 놀랄만한 예언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대로 우리 인류가 변화 없이 살아간다면 전쟁, 핵무기, 환경오염, 뭐 이런 것들, 테러. 지구는 딱 50년밖에 지속되지 못한다. 50년 후에 지구가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일단 안심이 됐죠. 왜? 저는 50년, 지금부터 50년 이상 못 살 것 같거든요. 그 전에 제가 죽을 테니까 지구 멸망 전에 제가 죽으니까 괜찮을 거 아닙니까? 근데 두 번째는 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떡하지? 이제 막
10대가 되고 10대 후반으로 들어선 우리 아이들 50년 후면 인생의 정점에 올라설 나이고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은 우리 손자 손녀들은 못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 갑자기 공포심이 밀려드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우리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미세먼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미세먼지, 수질오염, 환경오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쟁, 핵, 남북관계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이대로 두게 된다면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조금 더 괜찮으실 것 같고요. 우리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은 삶 자체가, 미래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해야 돼요. 우리가 터놓고. 그럴 수 있는 여유를 안 주는, 먹고 사는 데 집중하도록 하고 몰아붙이고 일자리를 뺏기느냐, 유지하느냐 이런 삶에 기본적인 안전에만 매달리게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무 생각 말고 딴 생각 말고 공부만 해, 국영수, 시험만 잘 봐. 이렇게 몰아붙이는 사회 세상에서는 미래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들고 매연을 더 많이 내세우고 프레온 가스를 더 공중에 내뱉고 중금속 오염 미세먼지를 만드는 세계 불량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사에서 항공기를 보내서 대한민국 상공의 미세먼지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 같이 진지하게 논의하려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뀌어야 하죠. 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손자, 손녀들의 생명은, 삶은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창원 의원님께서 마이크 나옵니까? 네. 네. 워낙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제가 목소리가 잘 안 돼요. 표창원 의원님께서 도둑이나 살인범만 잘 잡는 그런 셜록 홈즈 같은 경찰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명의는 큰 명의는 사람 하나 잘 고치고 살리는 것도 잘하지만 나라 전체를 살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표창원 의원님이 경찰청장이 되셨더라면 어땠을까? 저는 국회의원보다도 나중인데 안 되는 경우 장관을 하시든지 국무총리를 하시든지 해서 아니죠 대통령이 되셔서 나라를 크게 경영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저 표창원 의원의 이 따뜻함 이렇게 쭉 들으셨는데 혹시 우리 표창원 의원님께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 예 우리 국 선생님 그냥 얘기해 아니 그걸 수정하고 할 수 있어요 안 되면 제 이름 국성현입니다 네 10강까지 하는데 국회의원이 한 분이세요 근데 내가 이미 준비한 게 그 법 관련된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오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질문이 하나 더 늘었어요. 늘어난 게 뭐냐면 예. 저도 아이들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공부를 그러니까 학원도 한 번도 안 보내고 니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더니 둘 다 그만두더라고요. 왜 그만둔 거냐면 20대가 됐는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찾는 거예요. 근데 아까 미래가 염려가 되니까 애한테 강압적으로 뭔가를 시킨다고 그러고 지금은 자제분들을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들은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끼리의 문제는 뭐냐면 평등하지 않게 상대를 바라보는 거기서 자존감이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어떤 아주머니는 고등학교 학생이 전화가 와서 아줌마들끼리 이렇게 놀고 있는데 학생이 전화가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 그러니까 엄청 기뻐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른 분들한테 자랑을 했대요. 근데 그 아들이 하기만 직업이 뭐였냐면 청소부였어요.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그분들의 자제분이나 형제나 누가 청소를 한다 그러면 그분들을 똑바로 봐줄까요? 그러면 기본소득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팩트가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스위스가 300만원이라는 걸 부결시켰다. 모든 복지 예산을 제로를 만들고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 예산이 필요하니까 300만원 안 받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의료비라든가 뭐 이거 다 그러니까 조금 더 있다가 뭐 AI가 더 발전을 하면 기본소득을 줘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것도 맞고. 근데 우리끼리의 문제죠.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라 그러다가 안 된 사람이라고 그러면 말 한마디 던져도 어떻게 하다 됐어. 그렇지만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까 김지우인가 그 친구 자살을 했는데 맞아요. 기본소득을 얼마간 주고 걔 좋아하는 일을 했다면 안 죽었을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청소 한다고 해서 걔가 제가 죽은 다음에 걔가 4, 50대가 됐을 때 자존감을 잃어버린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은 그거예요. 네.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소득과 아이들한테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경제적인 논리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한 거는 행안부 계시잖아요. 행안부에 안전행정위원회에 있습니다. 예, 상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이렇게 발생되는 일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느낀 건 뭐냐면 공수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전에 얘기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법사위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기다리시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검경 그 수사권 독립하고, 그 다음에 기소권을 법원에 일부 넘기는 건 어떠냐. 정은호 때문에 그 기소를 요걸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하고, 얕은 걸로 해서 현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추적. 추경에 가능하면 복지 예산만 좀 늘려주는 걸로 여야 협상을 하면 어떨까? 그게 질문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의 문제는요. 그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 앞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국가의 방향성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직업이 귀천이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귀천이 있는 것 같은 문화와 인식. 얼마 전에 아주 유명한 정치인, 안모 정치인 분도 순간에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죠? 여유가 있었더라면 이런 직업을 택했겠냐라는 말씀하시다 큰 이제 설화를 겪으셨는데 그분의 잘못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우리,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인식들입니다. 그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겠죠. 즉 실제로 소득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생활에 있어서의 귀천이 존재하는데 그걸 무시하고서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국가가 일단은 모두 고르게 살 수 있는 예를 들어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공항 화장실에서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그 아주머니 청소부가 청소하고 계셨어요. 우리도 여성분이 남자 청소하시는 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자 손님은 마음대로 가서 그 일을 보고 청소하시는 분이 피하시거나 기분 나빠하시면서 견뎌 내셔야 되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 있는 제가 독일에서 그 화장실 갔는데 여성분이 청소하고 있는데 들어가니까 막 저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분은 자존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 일에 자부심도 있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업무의 영역이고 내 마음이야. 여기가 남자 화장실일지 모르겠지만 여성인 내가 청소하고 있는데 네가 어디 감히 들어와서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해?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누굴 탓하겠습니까? 일단은 사회 자체가 그렇게 가야 하고요. 그러려면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연구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미국도 똑같고요. 단위 시간대 소득이 가장 높은 직업이 뭐냐? 그 우리 주변에서 플러머라고 하죠. 배관 수리공이 가장 많이 받습니다. 교수는 그보다 훨씬 덜 받아요. 교수면 투덜투덜거려서 내가 아는 게 엄청나게 많고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공부 많이 했는데 저 사람은 맨날 놀다가 배관 수리만 하는데 왜 나보다 더 많이 받아? 근데 왜 그렇죠? 교수는 자기 실현 욕구가 실현된 거예요.
그걸로 만족해. 나 존경도 받고, 너 많이 알고, 또 돈 더 많이 벌고 싶으면 너 책 쓰면 되고, 다른 수단 머리들이 있잖아, 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일단 그렇게 가야, 갔을 때, 우리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겠죠. 또는 반대로 우리 인식부터 바뀌어야 사회가 그렇게 된다는 것도 있겠죠. 당연히 먼저 달걀의 문제는 문제가 돼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녀분 두 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일단 다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뀌도록 우리 노력해야 되고 정치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치에 가장 중요한데요. 그 중에 자녀분들에게 조금 더 믿고 끝까지 스스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좀 도와주시는 것이 네. 차별을 받을 때 그걸 어떻게 국가가 고쳐나갈 것이냐 그렇게 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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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지만 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두 분 자녀분들이 바라는 것은요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릴 때 주변의 평가가 아니라 아버지의 평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주변을 지금 바꿀 수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아버님이 계속 내 아들 최고야. 괜찮아. 믿어줄게. 네 선택이 최고야. 남들이 뭐라 하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 태도를 유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공짜. 아 예. 고위공짜. 그분 뭐 고위공짜 비리 수사죄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계속 노력할 거고 기소권을 법원에 넘기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라서 자기들이 스스로 기소를 하게 된다면 그건 역시 검찰 못지않은 또 다른 파쇼의 문제가 비롯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재판에 들어온 기소된 사건에 대한 그 기소 사항을 예를 들어 뭐 정은호 같은 경우 그 도박을 했다는 걸로 한 게 아니라 특별법상의 횡령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소 사항을 다른 건 없애버리고 그 도박했다는 검찰이 잘못 기소했을 때 예, 예, 예. 판사가 그걸 정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죠? 예.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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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공소장 변경, 판사가 검사한테 그러한,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서 예, 예. 그걸 그렇게 못하고 있죠. 예, 예.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 석사권 동료. 추장권 검사. 예. 그건 뭐 당연히 제가 열심히 최선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또 다른 질문. 예. 네. 예,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앉아서 하세요. 예. 제가 최근에 그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시점에 예. 취재를 갔었는데요. 제가 좀 이상적이었던 건 공무원 열풍이 있거나 한국 청소년 분들과 달리 그 중국의 20대 청년들이 정말 아르헨에서 창업을 예, 몰두하는 걸 보고 저희가 또 좀 더 심리 취업한다, 이제 창업 준비하는 청년들을 물어보니까 정부가 일단 많이 투자를 해주고 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업을 경쟁 모델이나 뭐 라이벌로 생각하느냐 했을 때 한국 기업가나 기업을 말하지 않고 바로 미국 기업들을 말하는 걸 보고 인상이 깊었고 실제 수치를 찾아보니까 매년 290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탄생을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이런 중국의 움직임이 사실상 우리 국민의 기본 안정권을 위협한다고 강의 말씀하신 것들을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또 2011년에 이제 출발한 그 목성 탐사선 준호가 오늘인가 어제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1년에 우리 한국인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자료를 찾아봤더니 한국의 35% 어르신들 그 인식 중에 35% 이상이 이제 공무원을 무조건 자녀들이 가야 된다라는 걸 보면서 기초과학이나 이런 수직적 혁신에 전혀 반응하지 못할 우리 세대가 그런 미래가 있을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제가 지금 책을 마무리하고 있어서 조언을 얻고자 예. 네, 아주 좋은 그 경험담과 질문이시고요. 같은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인과 유태인은 가장 그 흔히 말해서 뭐 두뇌가 좋고 그런 그 인적 자원, 교육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능력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를 본다면 참 안타깝다는 거죠. 물론 그 과거 70년대, 80년대 성장기에서의 제조업 중심 그리고 획일화된 그 단체 조직적 힘이 필요했던 시기는 개인의 창의성이 방해가 되는 요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했을 경우에 잘 안 되잖아요. 군대식의 그런 그 일사불란한
전진이 필요한데, 그래서 교육 과정 자체가 획일적이었죠. 주입식이었고, 정답을 놓고 정답을 외우고 정답대로 하는 것만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인재들은 기초과학, 창의, 도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두려워요. 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그 이후에는 과외 선생님이 없고요. 정답이 없고요. 주어진 답이 없어요. 답을 줘야 내가 그대로 따를 텐데. 가장 많이 느낀, 제가 대학 교수를 하면서도 학생들하고 토론 취입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학생들이 자꾸 토론을 자꾸 이어나가면 불편해요. 아, 그러지 말고 교수님 생각을 말해주세요. 이거요. 정답을 말해달라는 거죠. 그럼 그거 노트에 놨다 시험에 쓸게요.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에게서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교육의 문제가 일단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중국에서 벤처 말씀을 하신 게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맥락이 같습니다. 도전의 근저에는, 도전과 만용의 차이가 뭔가라고 했을 때, 만용이란 것은 무책임하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에 대한 어떤 어느 정도의 가늠이나 예측도 없는 상태에서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나 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안고서, 위험성을 안고서 하지만 성공에 대한 확신에 가까운 가능성, 그리고 현실적인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자주 쓰는 비유인데요. 2m30의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 2m30의 거리를 예를 들어 도전의 대상이라고 봅시다. 창업이건 뭐 직업의 선택이건 무엇이든 간에. 2m30만 뛰어내면, 넘으면 나한테 원하는 게 와요. 창업의 성공, 뭐 직업 획득, 큰 돈, 사랑,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데 그 2m30의 거리 사이에는 깊이 30m의 벼랑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끝난다는 이야기죠.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전할래 안 할래? 도전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나요? 도전적인 사람이 아무도 안 계신가요? 가끔 가다 제가 할게요 라는 분이 계세요. 그럼 제가 늘 축하드립니다. 자살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평균 넓이뛰기 19살이 신체 능력이 가장 좋을 때거든요. 남자 19살 평균이 2m15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일반인 수준 이상의 스포츠 선수, 육상 선수가 아닌 한 2m30은 지금 당장 도전하기에는 불가능한 과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죠? 예,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30m 벼랑 어딘가에 안전망을 설치해 두는 겁니다. 떨어져도 죽지 않게. 그래, 다시 올라오는 길은 힘들겠죠? 벼랑에서 힘들게 올라와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다시 도전할 수 있어요. 사회적 안전망, 사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중국에서 하는 투자를 해주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다른 뭐 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회적인 안전망이 젊은이들에게 도전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사회적인 것 말고 개인적으로는 어떤가요?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상태, 세이프티넷이 없는 상태에서 일단 내가 나를 알아야 되겠죠. 난 얼마나 뛸 수 있나. 뛰었는데 1m80밖에 안 돼요. 당연히 죽죠. 여기서 멈추겠습니까? 도전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랬더니 가장 높이 올라간 게 어디예요? 2m. 더 이상은 안 돼요. 그럼 거기서 끝내겠습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야죠. 체육 교수나 전문가 찾아가서 내가 아무리 뛰어도 2m밖에 안 되는데 이거 극복할 수 없습니까? 극복할 수 있죠. 한번 뛰어보세요. 자세가 틀렸군요. 자세 교정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체 근력이 약하군요. 근력 훈련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6개월 동안 했더니 2m30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전하면 되나요? 안 되죠. 리스크가 너무 커요. 한번 실수하면 끝인데, 그래서 더 하고 더 해서 이제 2m50이 뛸 때가 되었어요. 그때 도전! 성공! 그쵸? 우리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알려주고 무엇을 도와주고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정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선 달라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도전에 대한 욕구를 키워주고 도전의 방법을 알려주고 실패를 경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실패를 경험해봐야 실패의 쓴맛도 보고 실패의 상처도 맛보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고 다시 도전해보고.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님들의 상당수는 자기 자녀들이 실패하는 거를 원하잖아요. 실패할 기회를 뺏어버려요. 너 실패하면 큰일 나? 실패하면 창피해? 혹시라도 실패한 걸 남들이 알면 나는 못 견뎌? 그러니까 아예 실패 못하게 보장을 해주려고 해요. 미리 사교육, 선행학습 다 해서 일단 좋은 성적 거두게해줘. 나 혼자만의 실력으로 한번 네가 한번 해봐 라는 기회를 안 준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실리콘밸리나 중국과 전혀 다른 공무원이라든지 보장되고 안정된 실패할 가능성이 없는 것만 찾아나가는 그런 우리를 만든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되었군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팔로잉 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지 않을까. 사실은 SM상에서 통을 좀 가장 많이 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예. 의원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진성진 의원님도 SM상에서 통을 많이 하시고, 세 번째는 정성래 의원님. 세 번을 제가 그 티처상에서 팔로잉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상은 제가 의원님을 처음 뵀는데, 네. 객관적으로 저희가 젊은 친구들이나 여성분들이 의원님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대중적인 질문이 뭔가요? 제가 정의의 사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아까 태극TV에서 그 총리님한테 사실은 질문하는 사항을 물었습니다. 아, 예. 홍만표, 신경주, 독수비리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제가 떠올랐던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부정부패 감시 방지위원회라는 것을 제가 권위해서 국회 차원에서도 그런 견제장치 할 수 있는 그런 상설위원회를 벗어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행정부상에서 고위공직자 비슷한 사실을 예전부터 해왔지만 저희가 야당에서 주장해왔지만 새누리당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대선인데 만약에 저희가 집권을 한다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청 아니지라도 부정부패 방지위원회라도 이권위회가 이런 이웃듯이 방지위원회 부패와 부정을 넣고 방지하겠죠. 그런 위원회 행정부와 입법부에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권위를 좀 드리려고 네, 고맙습니다. 앞서도 그 선생님이 주셨던 말씀 그 맥을 좀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부패방지위원회가 있었던 건 아시죠? 네, 1999년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바로 지금 말씀 주신 것과 똑같은 인식과 의지를 가지고 부패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가진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저도 참가를 했었어요. 경찰대학 교수로서. 그래서 홍콩의 ICAC, 염정공서라고 하는 강한 그 수사권과 조사권을 가진 그 모델대로 우리나라에서도 검찰이라는 그 강한 권력 집단 그들이 저지르는 부패 비리도 촉결해낼 수 있는 맞상대할 수 있는 강한 반부패 기관에 대한 그 제안도 제가 많이 하고 안도 만들어 드리고 했는데 결국은 검찰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쪽짜리 신고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만 형식적인 조사만 할 수 있고요. 조사 결과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고발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렇게 해서도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신고를 받고 조사한 끝에 고위직 검찰 간부의 그 수백만 원짜리 카페트를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한 사실 포착해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패방지위원회가 자신들이 전혀 그 강제 수사권을 동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한 많은 증거들이 있고 진술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그 고발 자체를 묵살시키고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성명도 내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좀 있다가 갑자기 부패방지위원회가 국가청렴위원회라고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국민권익위원회로 흡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런 과거의 전철을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저희들이 이제 다음 대선에서 집권을 한다면
참 이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것은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제도적 법적 기반을 탄탄히 갖추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그 강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물리치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지구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건 이제 명확합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부패방지원에 또는 뭐 검경수사권 조정, 상설특검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만 그 방안이나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효성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반드시 우리 사회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고 특히나 권력자들, 가진 자들의 부패를 성역 없이 수사하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갖춘 기관을 만들어 내겠다고 이연사 여기서 자신 있게 외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잠깐만. 먼저 손 드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장님 병원에 있는 데서 근무하고 있는 박정희라고 하고요. 의원님 지역 바로 옆에 있는 데서 주소지가 있는. 바로 옆. 따로 좀 주제가 무거워서 그냥 개인적인 의원님 의견이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원래 질문할 거는 경기도 버스비가 얼마가 되는지 아시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식상하게 많이 나왔다고 예. 하고요. 그냥 했던 거는 저는 상황에 따라서 어디든 정의, 모든 주제가 정의니까 정의가 조금은 다들 상황에 따른 정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찰 대학 교수님으로 있을 동안 경찰 포함한 참 오랜 시간 동안 정의랑 많이 연관되어 있는 직종에서 있으실 텐데 교수님, 위원님이 보시기에 아직 우리나라에는 정말로 정의가 사회에 뒤에 접힌 대로 정의가 동물처럼 흐리고 있는지 느끼고 그렇게 느끼고 있으신지 그거와 아직 이제 들어가신 얼마 안 됐지만 3개월 정도 차에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아직 좀 겪어봐야 되겠지만 아직 국회가 저는 지금 정의롭지 못하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정의로운 국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죠. 그런데 때로는 그 강물이 눈에 보이는 도도한 한강같이 흐를 때가 있고요. 때로는 복개된 청계천처럼 보이지 않게 흐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늘 흐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 정의를 눈에 보이게, 도도하게, 힘차게 흐르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가 정의롭지 않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하시는 말씀인가요? 국회라는 것 자체가 정의롭지 않을 수가 있나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느껴졌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미디어를 제대로 통할 수 있는 데는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미디어밖에 없는데요. 가장 했던 거는 이번에 뭐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나온 거는 국회 그 보좌관진에 나오는 그럼 국회의원 중에 정의롭지 않은 의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국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것입니까? 축구선수 중에 그 심판 매수 비리 사건이 있죠. 축구가 정의롭지 않은 건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말꼬리 잡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언제나 문제는 있습니다. 어디든지. 우리 사회는 범죄가 발생을 하고요. 사고도 발생을 하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없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없는 순간 그건 인간 사회가 아니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 중에는 어떤 사람이든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탈이든 비일이든 또는 비윤리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연히 막았어야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말에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고요. 국회가 정의로울 수 있느냐 역시 마찬가지 맥락이겠죠. 국회란 것은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누구입니까? 진성준 전 의원이나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다른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들 중에 하나로서 나는 지금 생업에 바쁘니까 네가 가서 법 만들고 투표하고 회의 참석하고 해. 그게 네 일이야. 그 대가로 내가 너 월급 주고 먹고 살게 해줄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게 내가 지금 바쁘고 그러니까 내가 못할 일을 나 대신 정말 잘할까? 하는 걸 세심히 따지고 꼼꼼히 살펴서 그런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 어떤 분들은 에이 정치 그렇지 뭐 국회 정의롭지 않지 뭐 난 뭐 투표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설렁설렁 뽑힌 분들도 있겠죠. 결국은 그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제가 경상북도
청도 출신의 국회의원을 제가 바꿀 수가 있나요? 제가 제주도 서귀포 출신의 국회의원을 바꿀 수 있나요? 못합니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영역이죠. 정치는 우리 것입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였죠?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정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정의의 상대론에 저는 반대합니다. 정의의 상대론이 왜 위험하냐면요, 정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순간 아돌프 히틀러도 정의롭습니다. 그가 대두했던 그 상황, 그가 독재자였나요? 아닙니다. 그는 민주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독일 국민들을 선동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긴 하지만 설득해서 다수의 표를 얻어서 총통이 된 사람이에요. 다수의 바람대로 했을 뿐이에요. 그 당시에 1차 대전의 패배 이후에 빼앗기고 짓밟히고 힘들었던 독일 국민들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지금 브렉시트 결정을 내린 영국인들이나 트럼프에 열광한 미국인들과 똑같은 반응이었던 거죠. 유대인들 때문에, 이민족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니까 누군가 좀 강력하게 그들을 쓸어버렸으면 좋겠어. 우리 안에도 그들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는 히틀러는 정의로웠던 것일까요? 유형처럼 어떤가요? 지존파는 어떤가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정의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에는 자기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에 의해서 짓밟히고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기소당하고 교회를 믿었지만 결국은 그런 취급을 당하고 이 세상에 정의는 없어, 교회도 썩었어, 부자들이 나빠,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일방적으로 이혼한 부인이나 애인이나 이런 여성들이 나빠, 이래서 그걸 응징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는 그 상황에서 정의롭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상황적 정의론, 정의적 상대론은 그래서 위험합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옳은 게 있습니다. 내가 주장해서 옳은 게 아니라, 우리 편이라서 옳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옳은 게 있습니다. 그 옳은 것은 그럼 어떻게 판단할까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적, 철학적, 종교적, 윤리적 근거를 갖춰야 하고요. 그 근거도 시대에 따라 당연히 변하긴 하죠.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두 가지 잣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시대정신. 지금 2016년 이 순간의 정의는 무엇인가죠? 상황에 따라 바뀐 것이 아니라 해석의 여지와 그 정의 자체의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20세기에 정의가 만약에 성장과 개발과 전쟁과 경쟁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우리는 깨닫고 21세기에는 공존과 평화와 지속 가능성으로 대체했습니다. 인권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세기를 가져와서 이것이 정의야라고 하면서 강자가 지배하고 국가가 중심에 서고 인간 하나하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런 20세기적 논리를 이야기한다면 그건 정의롭지 않은 거죠. 또 하나는 국제적 기준. 우리만 옳다고 한다면 정의가 될까요? IS가 정의로운가요? 자기들은 그게 옳다고 하겠죠. 하지만 국제적 기준은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의 현재의 보편적 정의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늘 고민해야지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바뀐다는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해했다면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치는 지금 제가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노력을 해야 하죠. 그리고 경찰이 개입을 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개입에 대해서 경찰이 방조 방관을 한 문제였죠. 그래서 경찰이 그러한 그 주도적으로 여론 조작을 한다든지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경찰은 조직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유리알 갖고 열려져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앞에 적극적으로 경찰의 역할을 해서 진위를 가려달라고 했을 때 그들이 주저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경찰청장의 선임 과정 자체가
스스로의 역량과 소신과 조직 내 신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임명으로 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러한 태도가 바뀌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전 지난 2012년에 발생했던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권력기관 내에 중요 인사들에 대한 경고도 하고 있고 움직임에 대한 그런 그 점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와는 상당히 다를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으로 한 분. 같은 질문이었나요? 네. 아주 개인적인 질문이라도 해보세요. 유리한같이 투명하게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없을까요? 신의 한 수가 없을까요? 오늘 제가 유일하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멋지고 재미있는 강의였습니다. 우리 저 표창원 의원님하고 함께 기념사진 한번 찍어야 되겠는데요. 기념사진 찍으면 파장 분위기가 되니까 제가 두 가지만 광고할게요. 세 가지 광고할게요. 하나는 오늘 이 자리는 공개 강좌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목민관 학교의 정규 강좌의 수강생이 아니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SNS에도 홍보하고 현수막도 걸고 그랬는데 야 이거 와보니까 목민관 학교 정말 좋다 들을만하다 하시는 분들은 4기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4기에 네, 그리고 앞으로 3기 중에도 몇 번의 공개 강좌는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4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 양향자 삼성전자 상무님 계시잖아요. 제가 섭외했습니다. 그 외에도 꼭 만나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국회의원들은 어려울 것 같아. 정기국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만나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 하시면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는데 양향자는 일단 확보됐다. 그러니 사기에 신청하시라 이런 광고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더불어서 목민관 학교가 이렇게 훌륭한 강사분들을 많이 모시려면 강의료를 많이 드려야 되는데 아직 강의료가 약해요. 그러니 발전기금에도 많이 후원을 해주시고 두 번째 강도는요 우리 이제 이렇게 표창원 의원님 같은 분들을 자주 모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도 좋은 강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EBS 다큐프라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5부작을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수국 기득권 세력들이 이거 이념 편향적인 다큐다 어떻게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5시간 한 부에 1시간씩 가는 건데 5부작이라 5시간이 걸려요. 이걸 어떻게 상영할 수 있을까 고민인데 내처 연속 상영할 거냐 아니면 하루나 이틀 정도 나눠서 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목민관 학교에서 영상을 상영하려고 하는데 하게 되면 많이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는 수강료 안 받고 시청료 안 받고 커피값 1,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고 드릴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목민관학교 3기의 학생회장님을 선출했습니다. 그러죠? 그 회장님과 상의해가지고 3기 학생회를 이끌어갈 임원진들을 구성했는데 그 임원진에 선임되신 분들은 오늘 끝나고 잠깐 남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그러면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표창원 의원님하고 함께 모두가 기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